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7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이 15번째 패턴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그쵸? 용법에서 선행사가 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만이 아니라 모두 될수 있다는 거죠? 구라던가, 그쵸? 구라는 것은 프레이즈를 말하는 거죠. 구라던가 또는 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 그쵸? 예, 될수 있다는 거,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I tried to open the lock이죠. 예, try 다음에 to 부정사를 할 때는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그런데 이제 try 다음에 ing가 올 때는 한번 해보는 거죠.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나는 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는 거죠. 뭐를요? 그 자물쇠를 열려고 노력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컴마 나오고 위치가 나왔네요. 그죠? 해석할 때는 그런데 그것은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뒷부분을 읽어 가시면서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뭔지를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는 그 자물쇠를 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했어요. 뭐 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 뭐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선행사가 뭡니까? 앞에 있는 to open the lock이죠. 그쵸? 자물쇠를 여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위치는 이 선행사가 뭐예요? 예, to 부정사 구죠. 예, 명사 구가 이 위치의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 I remained silent예요. 그쵸? 예, remain은 이형식 동사죠. 이렇게 조용함을 유지한 거죠. 그죠? 조용한 채로 머물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들었어요. 글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훨씬 더 화가 나게죠. 자, 이때 still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예,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으로 뭐가 있습니까? even도 있고, 그죠? 여기 still, 여기 써져 있고, a lot. 그쵸? 그리고, far. 그죠? 요게 있죠? 그리고 ever도 있습니다. ever.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예요? much가 있죠. much. 자, 요렇게 6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위치는 뭘 받는 겁니까? 내가 조용한 채로, 그쵸? 고요한 채로 머물러 있는 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을 훨씬 더 화나게 만든 거죠. 되셨죠? 예. 자, 밑에도 보시면은 그들은 또 노력을 했어요. 뭐 하기로? To catch the bird예요. 새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생각되어졌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그쵸? 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발견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생각되어진 거죠. 불가능하다고. 자, 그럼 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이 위치가 받는 건 뭡니까? 그쵸? 새를 잡는 거죠? 예. 여기서도 to 부정사 구가, phrase가 선행사로 쓰인 겁니다. 4번도요, she was rich예요. 예, 그녀가 아주 부자였죠. 그런데 그것은, 그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부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위치가 받는 건 뭘까요? 이때 위치가 받는 건 앞에 있는, 예, 바로 rich가 되겠죠. rich. 그쵸? 예. 자, 그래서 그녀가 부자인데,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was 다음에 와야 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선행사인 거죠? 그래서 위치를 받는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고, 또는 요 문장 전체를 받는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위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The rain이 washed away예요. wash away 하게 되면은 이게
무엇을 물에 쓸려 내려가게 하다. 그래서 유실되게 하다예요. 무엇을 유실되게 하다. 비가 뭐를 유실되게 했어요? The track이죠. 그러니까 선로가 되겠죠. 선로. 기차 선로를 유실되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했습니까? 막았죠. 못하게 했죠. 뭐를요? 기차가 다니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위치는 뭘 받는 걸까요? 그쵸. 비가 선로를 유실되게 한 전체 이앞 내용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차가 다니지 못하게 된 거죠. 자, 6번도요. He told me. 그쵸?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뭐 하라고? 버스로 가라고. 여러분, tell은요. tell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일 때는 이때 tell은 거의 명령하다의 느낌입니다. 예, 오더의 느낌인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말을 했죠. 버스 타고 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충고는, 그쵸? 그런데 그 충고를 내가 따른 거죠. 이때 위치는 뭐예요? 예, 버스를 타라고 한그 충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앞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선행사로 받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보시고 우리 이제 7번 넘어갈게요. 7번 보시면은, 자, she even had a dream about him이에요. 자, 그녀는 심지어 꿈을 꿨죠. 누구에 대해서? 그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것은 보여주죠. 얼마나 심하게 she was stirred. stir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원래 stir 하게 되면 타동사로 마음을 흔들다죠. 마음을 흔들다. 동요시키다. 그쵸? 동요시키다. 그래서 얼마나 아주 많이 그녀가 마음이 흔들려졌는지를 보여준다. 그쵸? 근데 그러면 이 위치가 뭐예요? 바로 꿈꾼 거. 앞문장 전체를 얘기한 거죠. 그에 대한 꿈을 꾼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그는 was 다음에 요 컴마 걸어 묶어줘야겠죠? 그리고서 in a bad temper예요. bad temper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기분이 언짢은이라고. in a bad temper까지 기분이 언짢은입니다. 그가 기분이 언짢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것도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그가 기분이 언짢았던 거. 예, 그것이 어떻다? was rare. 아주 드문 일이다. 누구에게?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껴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위치가 이끄는 저를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운데로 껴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9번. 자, 너는 말합니다. 뭐를 말해요? Money is everything. 돈이 전부다. 그쵸? 예, 돈이 전부다. 자, 요거 이제 속담 같은 표현이 하나 있죠? 예, 뭐가 있습니까? Money talks. 그죠? 예, 돈이면 다 된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예, 그래서 money is everything과 money talks 같은 표현입니다. 자, 너는 돈이 모든 것이다,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요? is wrong, 그쵸?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이 지금 위치로 빠진 거죠. 예, 이 위치는 뭘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전부라라는 거, 그쵸? 예,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beckon 이게 뭐예요? 손짓하다죠. 나는 손짓했어요.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죠. 그녀에게 여기로 오라고 소리 그 손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she did not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오라고, 그죠? 오라고, 오라고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to come here를 받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우리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게요. 자, I had now been. 그쵸? 나는 지금 계속해서 있어 왔죠. 어디에?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죠? 예, USA죠? USA죠? 예, 나는 미국에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자, something like는 뜻이, 이거는 그냥 about이에요, about. 그쵸? about. 그래서 거의, 대략. 그쵸? 대략. 그래서,
나는 아메리카에 대략 어느 정도 있어 왔습니까? 5년 정도 있어 왔죠? 자, 컴마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됩니다. 뭐 하면서? 일하면서. 여기, 저기에서. As the inclination sees the me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래는 경향. 그죠? 또는 성향. 이란 뜻이 있고, 또 체질. 또는 성질. 기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seize는 붙잡다죠. 예, 붙잡다. 또는 뭔가를 장악하다의 뜻도 있고요. 장악하다. 그래서 어떤 그 체질이, 성질이 나를 붙잡듯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그 나만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기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이렇게 통제하면 하듯이 그것이 나를 붙잡듯이.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그러한 성향대로가 되겠죠. 내 기호대로. 내가 기호대로 여기저기에서 일하면서 대략 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고백하기를 was not often. 자주는 아니었다. 그쵸? 예, 내가 여기저기서 일하는 게 내 어떤 성향이 나를 장악하던 것처럼 그렇게 장악하는 대로 여기저기에서 일하는 것, 그쵸? 그것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위치가 받는 거는, 예, 여기저기서 일하는 거를 이제 받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것이 흔한 것은 아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자, 그는, 자, 이 made 하게 되면 비드에, 여러분,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비드는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투부 정사가 나오는데 이때 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명령하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앞서 명령하다 뭐가 있었죠? 텔이 있었고 그리고 오더가 있었죠? 자,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 정사가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하면 얘는 이제 말하다보다는 명령하다죠. 근데 얘는 투가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 같은 명령하다인데. 자, 그가 명령을 했죠. 나에게 뭐 하지 말라고? 되돌아오지 말라고요. 그쵸? By the road니까, 길로. 어떤 길? 내가 밟았던. 뭐할 때? In going. 갈때 택했던 그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대요. 자, for는 여기에서 거의 because의 의미죠? 왜냐하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저녁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일찍. 그쵸? 저녁이 일찍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갈때 선택했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besides는 뭐뭐 외에죠. 뭐뭐 외에. 그리고 그 외에, 그쵸? 그 외에. old Adam, 그쵸? 좀 늙은, 나이 먹은 사람이죠? 나이 먹은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예언했죠. foretold. 그 외에는 뭐예요? 근데 이그 외에. 그 바로 앞에서 말했던 문장 전체의 내용이겠죠? 예, 저녁이 일찍 끝나니까 갈때 선택했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는 거, 그쵸? 예, 그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겠죠. 예, 이 to return까지를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쵸? 요 명령했던 요 내용 있죠? 요거 말고, 요거 외외, 이거 외외,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죠, 그쵸? 뭘 예언했어요? 눈 내리는 거죠. A fall of snow. 그쵸? Before long은 뭐예요? 곧. 그죠? 곧 눈이 내릴 것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 4번 질문 볼게요. 자, 네이션인데 어떤 네이션입니까? In which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예, 그 나라 안에서, 그죠? 그 나라 안에서 보통 개인은 economize는 뭐예요? 이게 절약하다죠. 절약합니다. 그의 에너지와 그리고 그의 돈을 절약하죠. 자, 그 다음에 5월 다음에 이 컴마 앞에 5월이 쓰게 되면 컴마 앞에 5월은요, 얘는 즉이에요, 즉. 그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더 부연 설명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that is랑 같은 거예요, that is. That is나 또는 that is to say. 저 이것도 즉이죠. 또는 in other words. 그렇죠? 이것도 즉 다시 말하면이죠. 자,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하고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껴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게 또 같은 의미인데, 그쵸? 같은 의미인데,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돈과 그의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는 거, 즉 그걸 다시 한 그게 이제 같은 의미이긴 한데, 즉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 바로 사용하는 거죠. 뭐를요? 그것들이 뭐예요? 에너지와 돈이죠. 그래서 이 절약하다가 동사 1번, spends가 동사 2번이죠. 그 에너지와 돈을 현명하게 사용한 것을 말한대요. 그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괄호를 닫아야 돼요? 예. 여기 이 네이션 뒤부터 wisely까지를 괄호로 묶어서 이게 다 앞에 있는 더 네이션을 꾸며주는 거죠. 바로 이 나라가 어떻다? Will always be 언제나 a prosperous nation. 아주 이 번영하는 나라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나라인데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의 보통 개인이 절약하죠. 그의 에너지와 그의 돈을요. 즉, 다시 말하면,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라는 것은 뭐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의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는 거. 이거가 같은 의미인데, 바로 그것들을, 즉, 에너지와 돈을 현명하게 쓰는 거다. 그쵸? 자, 이러한 나라에서, 그쵸? 그러한 나라에서 개인들이 돈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돈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나라는 언제나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자, he did not much like me. 자, 그는 나를 많이 좋아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for 다음에 관계대명사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가 되죠. 이때 이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for죠. 왜냐면 뒤에 blame이 있으니까 blame A for B잖아요. A를 B 때문에, B라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다니까. 자,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자,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비난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을. 그쵸? 왜냐하면 I do not think,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I was a likable boy. Likable은 뭐예요? 호감이 가는 이죠. 그러니까 내가 호감이 가는 소년이 아니라고, 그쵸? 소년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그를 부인할 수가, 아니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리고 as it was my own money that인데, 자, 이거 it that 강조용법이죠. 예. it was 하고 it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나 자신의 돈이 was being spent,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on my education, 내 교육에. 내 돈이 나의 교육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was willing to예요. 기꺼이 뭐뭐하다죠? 예,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인데 반대 뜻이 뭐가 있어요? 반대 표현이 be reluctant to가 있죠. be reluctant to 부정사하게 되면 뭐뭐하기를 꺼리다죠. 자, 근데 이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하다죠.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let 목적어 동사원형이죠. 내가 하도록 허락한대요. 뭐를? as I choose.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기꺼이 할 거다. 왜 그래요? 내 돈이 내 교육에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그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그죠? 예.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do not think,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호감이 가는 소년이라고. 그리고 나의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교육에 그는 기꺼이 나를 하게끔 내버려 둘 거죠. 예, 바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